안녕하세요. 이근호 프로입니다. 뒷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습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짧게 하프 스윙으로 공을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왼쪽에 체중을 두고 뒷땅 나시는 분들의 예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얘가 이제 오는 시간보다 이 상체의 트랜지션 전환이 훨씬 빠르거든요. 얘가 디디고 오려고 하기 전에 벌써 상체는 이제 트랜지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뒤에서 축을 두고 공을 치시는 분들이 거의 보면 뒷땅 많이 나시고 깎아쳐서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연습을 하실 때 좀 왼발의 무게중심을 한 70-80% 두시고 오른발을 이렇게 까치발을 세우셔서 하프스윙으로 빈스윙을 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프스윙으로 이렇게 좀 빈스윙을 하시는데 올라갈 때는 그래도 좀 괜찮으실 거예요. 공을 치려고 할 때 아마 이렇게 뒤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이제 뒷땅도 많이 나시고 손이 풀려서 캐스팅 되는 경우도 많으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 5-60%의 힘으로 공을 치시는 거예요.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습 스윙을 한 두 번 정도 하시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버티고 내가 다운 스윙할 때도 왼발로 버티는 동작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왼발로 쓰셔서 무게중심을 왼쪽에 한 70-80% 두시고 짧게 하프 스윙으로 공을 이렇게 치시는 거죠.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백스윙 올라갈 때랑 다운스윙 할 때 무게중심 왼쪽에 있는 게 조금 익숙해지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왼쪽에 뒀다가도 좀 오른쪽에 축을 두고 치시는 거거든요. 왼발에 있는 게 좀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오른발로 조금 덜 이동하실 거예요. 이 연습 스윙을 통해서 좀 몸에 익히신 다음에 공을 치시면 백스윙이 좀 왼쪽에 남아서 이제 스윙한 동작들이 좀 좋아지실 거예요. 하체가 중심을 잡고 오는 시간보다 이 상체 전환되는 이 스피드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갔다가 빨리 오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덜 가게 연습을 하시는 거죠. 백스윙 할 때도 조금 제자리 편하는 거에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왼쪽에 체중을 두고 이렇게 스윙이 이어가겠죠. 오른쪽에 가는 체중을 좀 줄여서 이 뒤에서 치는 뒷땅성 샷들이 좀 없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긴 클럽보다는 한 8번 아이언 정도 드시고 티에 올려놓고 연습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땅에 놓고 하시면 이 공을 이제 정확히 쳐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상체 움직임이 더 많아지시기 때문에 티에 좀 올리셔서 탁탁 걷어치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은 연습 방법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왼발로 쓰셔서 무게중심을 왼쪽에 한 70-80% 두시고 이렇게 하프스윙으로 공을 이렇게 치시는 거죠. 왼쪽에 체중을 두고